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주 두개 올렸는데, 하나는 병오년에 계사오래 신사일에 병신시 여자 57세. 또 하나 역시 병오년에 신묘월에 임진일에 병오시에 태어난 57세 여자. 자, 이두 분은 친구 관계라 그래요. 친구 관계.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잘살것 같아요? 왼쪽, 왼쪽. 신사 일주가 살까? 임진 일주가 잘 살까? 임진일주요. 임진 일주가 잘 산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대답이 없어. 저는 모르겠어요. 신사일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신금 녹여서. 신사일. 신사일주가 더잘 살아요. 예, 여기서는 오화가 신금 녹일 것 신금을 못 같아요. 녹여요. 오화가 있어야 녹이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못 녹이는 겁니다. 항상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차이가 엄청 커요. 합도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는 사실은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시만 되는 거지. 자, 신사일주가 잘 산다, 임진일주가 잘 산다. 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알 길이 없네. 무기명 비밀 투표를 갖고 만 원 쪽에다 점수를 주게. 임진일주는 뭐 어느 사주로 보여요?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요. 나무가 있어요? 묘진 국이. 이거는 이제 아니야. 나무 키우는 사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왜냐면 생각지 않아. 묘는 뿌리가 하나 있는데 오묘 파가 걸려 있고. 진호가 이진 중에 을목분이 없다고. 이게 묘는 쓸 수가 없어요. 나무 뿌리에 불과해. 쓸 수가 없어. 여기서 묘진 방화비로 보시면 안 돼요. 역시나. 일시 구분을 해야 돼요. 연호라고 일시. 연호는 공전주기, 일시는 자전주기라고 주기가 달라요. 여기는 오묘파로 가고 진사오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사가 공엽이 돼 있을 뿐이에요. 공엽이. 자, 그러면 임진일주 할 일이 뭘까? 임진일주. 나무 키우기는 좀이 사주로 나무 키운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사주는 그냥 생극지와 사주예요. 생극지. 생극지와 수생문 목생화로 가는 사주단 얘기예요. 수목상관이죠. 수목상관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겠죠. 잘 돌아가겠죠. 그럼 화가 돈이야, 화가 돈. 이 사주는 신사일주는. 근데 이두 분이 소시적에 사주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임진일주는 말년도 좋고 잘 산다. 근데 임진일주는 어려서부터 역학 공부면 좋다, 역학자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는 좀 말년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시적인데, 이두 분이 아마 갔나 봐요. 근데 그게 맞을까? 신사일주는 말년이 좋은데요. 임진일주 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진호파 걸렸는데요. 진호파. 이거는 목생화 화생토 간다니까 수생문 목생화 화생토 생극지화로 가는 사주고. 그런데 이 사주가 잘 산다. 이 사주는 좀 어렵게 살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사는 모습은 정반대. 정반대. 애가 힘들게 살고,
이 신사일주가 잘 살아.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보자. 이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무 키우는 사주를 보기 힘들어. 오묘 파가 걸려 있고 진토 진중에 을목분이 없는데 이거 최근식품 키운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식품 키운다고도 볼 수 있고 수생문 목생화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근데 이 오화는요, 오화는 진토를 보면 맥을 못 추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병호가 굉장히 강하지만은 양인을 깔죠. 병호가 굉장히 강하지만은 편재란 말이야. 내 등뒤에다 돈포따를 놓고 살아야 맞아. 편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진토가 아니었을 때는 그 말이 맞아. 대운 때문에. 이 진토를 만나면 오화는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사가 공엽되어 있는 거인데 이게 천일기니라고. 천일기니면 뭐예요? 편재라고, 편재. 편재. 그러니까 천일기니 공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언젠가는 큰, 편재는 무슨 돈이야? 큰 돈이잖아. 공엽이란 것은 생각지도 않은 뜻밖에, 생각지도 않은 뜻밖에 큰 돈 한 번, 횡재수는 있어. 누가 주든지 간에. 이분은. 근데 현재는 이 편재는 이건 이제 공엽 빼놓고 보면은 병호가 별 힘이 없다니까. 병호가. 근데 이 오묘파도 보면은 묘란 것은 참파성이에요. 당사주에서는. 그래서 판먹는다는 의미가 있어. 묘가 오를 판먹었어. 이 돈이잖아. 임수한테 재. 누가? 묘 중에서. 묘가 부모 형제궁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조상 재산을 까먹었든지 형제 중에 누군가 조상 재산을 까먹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까먹었어. 자, 조상은 괜찮았잖아. 묘월에 태양을 딱 조상자에서 비춰줬으니까. 자, 이 신금은 병신이 딱 묶어버렸어요. 병, 임사고 병화는 강이 상령이라게. 강이 상령. 태양이 강 위에 찬란하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빛이나. 인물이 좋다, 그 말이야. 근데 임수는 신금도 씻어줘야 돼. 신금을 씻어줘야 되는데 병화가 묶어 있는 상태야. 이런 경우에도, 자,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가 엄마거든요, 신금이. 그러면은 여기는 아버지가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병화를 임수로 깨끗이 씻어서 병화로 반짝반짝 빛을 내주니까 엄마도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엄마 같은 건 병화도 용신을 쓸 수 있고 임수도 용신을 써요. 이런 것을 상반용신이라고 해요. 상반용신. 상반용신을 쓰게 되면 두 번 결혼이 나와. 아마 이분 엄마가 두 번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결혼하면 더 잘 산다. 상반용신을 쓰게 되면 엄마가 상반용신을 쓰는 거야. 엄마가. 나도 임수가 병화를 신금도 씻어줘야 되고 병화로 빛을 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두 번을 확률이 높아요. 임진 일주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엄마도 두 번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 두 번 결혼하면 더 잘 산다는 의미가 있고 자 57세인데 지금 병술대운 좋을까 안 좋을까? 병술대운 항상 대운에서 월지를 묶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 월지를 술이 와서 월지가 묘인데 격이라겠죠. 격을 묶어버렸어요. 묘술합으로. 묘술합화가 된다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묘술합으로 묶여서 굉장히 힘들어. 또 묘가 격이 술에 입고가 돼요. 입고가 돼도 힘들어. 격이 대운에 입고가 되는 것도 힘들고 대운에서 묶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여기는 더블로 겹쳐 있으니까 이 묘술 이 술대운이 대흉이야 대흉 아주 힘들어 굉장히 뭐가 내가 수생목 나의 진로 하는 일 손발이 다 묶여 있어 굉장히 답답하게 살고 있어 지금 꼼짝 못 하고 격이 묶어버리고 식상이 입고돼버리고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병술대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해자대원에는 임수가 강해지고 수생목헌이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겠지. 바쁘게 살면 항상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큰돈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혼을 했다면은 반드시 병호를 다시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주 특징이 특성. 그러면 금년에 이제 임인년이 왔어. 임인년이 오면 임수가 발동이 걸려요. 발동군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을 달고 왔어. 인호화, 인묘, 목, 목이 강, 인묘 좀 방합을 짜. 식상 구글자니까 금년에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겠죠. 하면서 돈을 벌어요. 인호화. 금년에는 움직여야 돼. 움직일 수밖에 또 없고. 임수가 왔으니까. 자, 근데 이 사주는 신사일주는 뭐는 사주로 보여? 왜 이 사주가 더 잘 살까? 신사일주가. 공무원 아닐까요? 공무원 사중에 병화가 투출을 해가지고 채용법으로 갈 수 있나요? 채용법은 두 개의 오행으로만 됐을 때. 여기는 물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수도 있고 화도 있는데 이 개수는 4월의 개수가 금생수를 받으면 좋은데 금생수가 될까 안 될까? 개수한테 신금은 구름이거든. 안 돼요. 금생수가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되잖아. 신금은 병화가 묶어버려 합을 해버렸잖아요. 이 둘이 퐁을 하고 있어. 딱 묶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사주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개수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적수오근이라고 그러잖아. 적수오근 한 방울 물 예? 물이 첫 단계 튀겨서 증발해버린 상이야. 적수오근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개수는 아침 미술에 불과한 거야. 아침 미술. 일자 되었던 아침 미술. 개수는 있지만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은 여기에 왕지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신이 여기다 유일하게 글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법을도 볼 수 있지만, 자, 사중에 뭐가 있어요? 사중에. 무경에 뭐가 나갔어요? 천간에 투출이. 병화. 병화가 병으로 나가고 병신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런 경우 신금이 4월에 여름의 신금은요. 여름의 신금은 그나마 물론 사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4호 화목을 짜고 있는데 여름의 신금은 작군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 왜냐면 화는 항상 경금은 화를 반겨요. 왜? 철광석이니까 화를 반겨. 화 용광로로 철광석을 녹여서 샘물을 뽑아야 돼. 이 신금이란 것은 이미 제련된 금이기 때문에 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이 적군진지가 되는 거예요. 신금한테는. 자, 그런데 여기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신이 극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신약일 때는 일지에서 투출신 아니면은 가장 내 사주 팔자 중에서 강한 오행이 무엇인가. 대세를 보라는 얘기. 대세. 여기서 투출신 병화도 나갔고 대세도 병화잖아요. 양인을 깔았잖아. 병으로 일간 대응으로 보라는 얘기야. 일간 대응으로. 그러니까 일간 대응으로 보니까 옛날 일간이 재란 말이야. 정재.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수성가릅니다. 자수성가. 그리고 돈 쪽으로 가. 내 모든 방향 어디로 간다. 의식세계는 돈을 벌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병신 합을 멀리서나 합을 하려고 그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병호 입장에서 보면 신사가 오히려 이제 남편이 되는 거야. 신사가. 남편이 되는 거야. 지금은 57세, 50세 이후로는 이제 병신으로 보라고. 지금은 일간을 병호로 보랍니다. 아니, 병신으로. 자, 그러니까 병신합에 사신형합이 걸려 있어. 남편이 신사가 되고 병신합. 신금이 병화를 봤어. 정관을 봤어. 남편의 성격이 어쨌다. 거짓이고 명예나 채통체면을 따지고 원리원칙주의자고 거짓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이야. 금생수를 못 오고 정관하고 법대로만 살라 그래.
또 둘이는 사실 형이 걸렸다가 합을 했다가 그러니까 다투다가도 다시 화해를 하고 이런 형상이고 신금이 신의 왕지고 병화는 신의 록이에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줘. 병신이나 사신형을 보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병화를 채로 보니까 이제 금이 돈이 되는 거야. 신금도 돈, 사중의 경금, 사중의 경금. 여기 신금도 있어. 돈이 많아 적어? 많아요. 많아 적어? 아, 많잖아. 병화로 이제 채를 보니까 신금 있고 사중의 경금, 사중의 경금. 그러니까 병신일주가 훨씬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고. 자, 현재 57세 정해대운에 왔어. 근데 이 일을 한다면 관대운이 타면 굉장히 손님이 많아. 많고 잘 나갈 텐데 이분이 가정주부라 그러더라고. 가정주부. 그냥 일 나는데. 근데 병화로 보니까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없잖아. 기본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애교가 없는 거야, 애교. 애교도 없고 여자는 식상이 있어야 돼. 애교도 없고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 식상이 있으면 뭘 챙겨주고 막 챙겨주고 막 뭐 식당 가면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숟가락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식상이 없잖아. 탕 손발을 묶어놨잖아. 잘 아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식상이 없으면은 항상 가장 잘 맞는 게 성질날 때 식상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나타난다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버려. 식상이 없으면 분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분출을 못 하니까 식상이 없는 사람 성질나면 자기 성질 자기가 쓰러져. 자기 성질 못 이겨갖고 말 더듬기도 하고 역부터 나가기도 저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식상이 없어. 둘이 병신하면 사신하면 벌써 돈은 많은 거야. 이게. 여기는 병호가 진토만 없으면 여기도 돈이 많지. 내 등대에다가 편제 돈 덩어리 돈 다발을 짊어주고 살 텐데 이 진토가 이 오화를 다 까먹고 있으니까 부르크. 오화는 진토로 보면 맥을 못 춘다니까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화는 근데 아마 여기는 진인 여자는 일지가 진이면 이건 무조건 자궁이야. 물창궁거든. 근데 자궁의 묘는 현침살이에요. 현침살 맞죠? 네. 네. 현침살이고 나무가 뾰족뾰족한 나무 침이야. 나무 침이 자궁으로 쏙 들어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궁 수술을 해요. 자궁 수술. 아마 임진일주는 자궁 수술도 했을 거예요. 아마. 묘 때문에. 아니면은 유대운에 칼이 진으로 자궁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운에 수술수가 있지. 안 했다면 유대운에 이제 57세인데 59 을유대운에 수술수가 있어. 아마 원국 자체로는 이미 자궁 수술수가 나와 있어. 이런 형상이라고. 이런 형상.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어요. 근데도 통화가 이렇게 잘 되시네. 우리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거든.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사일주는요. 남편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났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한 번도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형이 걸렸는데도 안 싸웠네. 예, 그리고 남편이 아주 이뻐라 하고 이 집은 그냥 남편이 그냥 대기업에 쭉 다니면서 돈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모은 게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거고요. 한 번도 굴곡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자식이 조금 속삭였었는데 자식들도 잘 돼요. 지금 거의 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평탄해요. 신사일주는.
여기서 자식은 자식 궁이 병신이니까 병신 자체를 갖다 자식으로 봐요. 문창선을 깔았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할 거라고. 이 아들이요. 자식이. 근데 그러니까 나도 병신인데 자식도 병신이면 반드시 나를 닮은 자녀 하나 있어. 자, 또 말씀하세요. 예, 그거 임진일주는 친정도 잘 살고 그냥 잘 살다가 병술대운에 사기당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한 거죠. 아, 병술대운에? 예, 그냥 그 병술대운 시작하는 시점에. 대흉. 예? 대흉, 대흉. 예,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다 봉창이로 그냥 폭삭 가라앉은 것 같아요. 사기당하고 집 다 날리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다 스톱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모나 형제 중에서 그 돈을 좀 까먹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남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돈 다 벌고 이제 뒤늦게 사업이 안 되니까 조금 까먹는 건가? 뭐 그렇게 되겠죠? 이 연간에 있는 편제는 유산이거든. 조상의 유산인데 이 신금에서 병신합으로 나타나고 진호가 암합이 없으니까 내가 끌어올 수가 없어. 유산은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 몸에 파로 꿰먹었으니까 부모 때 아니면은 아버지 때 아니면은 형제가 좀 조상 재산을 까먹은 형상인데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될까요? 그 여자분 남동생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관뒀으니까는 그 아들 때에서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이 여자분 친정 아버지 어머니 때는 굉장히 잘 살았으니까. 다 인물들은 좋죠. 예, 인물들 다 괜찮아요. 눈들도 다 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사 편제가 천일기인으로 공엽돼서 그래도 언젠간 큰돈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자궁수술 같은 건 안 했을까요? 자궁수술은 아니고 애들 제왕절개밖에 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건강이 울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울류대원에, 울류대원에 자궁수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건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매일 약봉지 들고 살아요. 근데 병술대운에도 그렇지만 을류대운이 더 힘들어. 여자는 유대운이 저 이혼수도 많고 건강을 해쳐요. 네. 여자한테 유대운이 제일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거든. 이게 유대운에 저 진유합을 해서 자궁에 칼이 들어오니까 자궁 수술 수 있으면서 을류대운이 건강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어디 갔나 인이 있으니까 일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에요. 예, 손체지도 좋고 아주 그냥 깔끔하고. 일 처리 깔끔해. 손체준 있지. 묘가 현침살인데 내 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체준은 있어. 예. 이분은 좀 이 경찰서 같은데 그런 데 형사 문제로 좀 들락거리진 않았어요?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 친정이 잘 살아서 그냥 곱게만 컸지. 두 번째 대운이 천사리면 그럴 확률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갔네. 여자라 그럴 수도 있고. 예, 일단은 친정에서 곱게 자라서 아주 그냥 부자로만 살다가. 근데 이제 피아노 치고. 예. 병술 대운 한 방 훅 가버렸네. 네네네. 그래. 여기는 그래도. 이 유산 받기는 좀 힘든 구조.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큰 돈을 받는데 이혼을 했다 그랬어요? 예, 이혼했어요. 재혼은 아직 안 오고? 예. 재혼을 하면은 병호를 만나면 괜찮해요. 병호 만나면 재혼하면 좋습니다. 이사준. 그러면 친정 엄마가 두 번 결혼은 아니었네요. 나이 차가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9살? 아, 아버지하고? 예예. 예.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상반용신을 썼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결혼 두 번 안 했지 자리. 예. 요즘 같으면 그럴 확률이 높지. 근데
여기 아버지하고 둘이는 병신하고 오면 파가 걸렸으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투긴 하겠지 뭐 이유는 아닌데 여자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상방용이면 두 번 결혼 수는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신사일주 그 남편 사주 아세요? 네, 갑목. 갑, 좀 불러주실래요? 예, 갑진. 갑진. 병자. 병자. 갑인. 갑인. 정묘. 정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부부 사이가 좋다는, 아주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 번도 안 싸워요. 예. 어릴 때 만났어요. 대학교 가자마자. 아, 떨어져 살지도 않았을까? 예, 한 번, 아, 중간에 회사가 그 건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한 몇 년? 무신운신 김사형. 어, 결혼은 남편이 몇 살에 했었는데? 여기가 몇 살 때? 임진일주요? 일진? 신사. 신사일주요? 네. 거기 여자 신사일주가 한 27, 28?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갑인에서 무병갑 있잖아요. 갑목도 있고 병화도 병화가 부인이 처가 되지. 갑목은 병화. 굉장히 좋지. 갑목은 병화를 병화 없으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화생목이라고 했잖아. 병자. 여기서는 병자잖아. 여기서는 차가 병자야. 그리고 여기서는 갑목 키우는 사람 목이 굉장히 커져요. 갑목은 병화로도 피우고 병화로도 꽃 피우고 남편 여기서 보면 남편 굉장히 똑똑해요. 다재다능하고 뭐 인물이 아주 예뻐요. 어, 인물이 이쁘지. 잘생겼잖아, 남편도. 종화로, 종화로 다 환하게 꼽혔으니까. 예, 그냥 그 탤런트 배용준 얼굴이에요, 그냥. 좀 다재다능하고 잘생겼잖아, 남편이. 병화가 있으면은, 병화가 병정 없죠. 가비는 무뚝뚝은 폼생폼사인데, 병정화 있으면은 아주 꼽히고 잘 나가. 이 사주는 인묘진 목국에다, 거기다 갑목이 도니까 이 사주에서 굉장히 돈 많은 사주네, 남편 사주가. 여기서도 물론 병화가 금이 돈이지 만원이 남편 병자가 부인이 대차가 네, 네. 이 남편 사주 자체는 사주 남편 덕을 보는가 보네. 어, 이 사주 자체도 돈 많은 사주야. 전부 지지가 전부 돈이잖아. 다. 금이 돈이라고 금. 선생님, 저 남편은 이복 동생 없을까요? 이복 형제 남편 그냥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 아, 이복 형제는 없고요. 예. 임진 사주 한국에 계십니까? 네. 한국에 계십니까? 임진일주가 캐나다 살아요. 신사일주는 한국에 살고. 임진일주는 캐나다에서 지금 이혼하고 힘들게 살고. 신사일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고 그래. 임진일주 이혼은 어느 대운에 했습니까? 어, 살기를 거의 뭐 1년밖에 안 살아서 서류 사인한 거는 39대운에 한 것 같아요. 정해대운. 정해대운? 예.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은 게 정해대운. 무자부터 자녀는 없고 있죠. 여기 두 집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예예 예. 병에 대운에 이혼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서류 정리를 그때 한 거죠. 하여튼 이 병술 대운이 가장 힘들어요. 이 묘술 합할 갖고 책을 돈 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제 임진일주가요.
69대운 갑신대운에는 저 큰 돌을 만지지 않을까요? 병호가 큰 편제도 되고 병호 또 양인의 또 일주가 그렇게 되고 밑에 갑이 병화를 봤으니까 그때 새로운 일로 뭐 횡재수라든지 그리고 밑에 오화가 신금을 녹이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갑신대운에 잘 나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목을 키울 수 없는데 갑대운이 오면은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 태양도 있고 뿌리기도 천천히 이때 되면 큰 행재수가 있어요. 네. 행재수로 보이고 있고 또 신금을 오화로 녹일 수도 있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을류대운은 또 힘들어요. 임수가 유는 12운성으로 뭐예요? 욕지요. 역지잖아요. 그래서 금생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대우는 또 엉뚱한 일을 벌리기도 해요. 욕지란 네. 것은 꾸정물이거든. 근데 금생수로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임수가 욕지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벌려요. 근데 이 신은 임수한테 장생지예요. 장생지면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면서 이때 갑신대운에 돈 벌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건물로도 볼 수 있겠죠? 병호니까. 병호는 건물로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일단은 돈이야, 돈. 그리고 이건 또 천일기인 편제가 공협된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고 갑신대운에 돈 버는 것은 맞아요. 근데 병술 을류대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이 해자대운은 임수가 강해지니까 수정목을 열심히 했지만 돈 벌기는 힘들어. 전부 자도 좌우충 해버리고. 선생님, 저기 네. 임진 일주가 있잖아요. 그 오묘파가 걸려서 그 속썩인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나요? 하나가? 속썩이는 자식? 예. 아, 속썩이는 자식? 예. 오묘파로? 네네. 좀 그런 것도 좀 경우도 제가 봐가지고. 여기는 묘가 이제 자녀도 되잖아요. 네. 자녀가 이 오화 돈을 갖다가 팝먹인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네, 돈도 자녀가 돈을 좀 꿰먹을 수도 있지. 물론 아까 저 형제궁이니까 형제도 그럴 수 있고 부모궁이니까 부모도 그럴 수가 있고. 네. 자녀도 해당이 되지. 맞아요. 네. 선생님, 저기 임진일주가요. 을료대운 때 천간에 을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을신충이기 때문에 저기 그 식상 활동을 강하게 못 하나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을이 오더라도 을신충이라고 해서 뭐 을목이 뭐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묘가 그러니까 튼튼하니까. 네. 그러면 그때 항상 얘기해서 대운 천간을 그렇게 중요시 보지 말고 합충의 변화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라니까. 일신충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하다 보면은 잘 안 풀리더라고. 자, 여기서 이미 나는 이 묘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을이 왔다고 해서 을신충에서 뭐 쓸까? 난 이미 이 묘목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을 대운이면은 이 묘목이 묘 중에서 진 중에서 먹기 나가서 병화보고 꽃을 피우니까 오히려 괜찮지. 을류든 물론 일신충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유 자체는 안 좋다고. 유는 묘유충 해버리면 어쩌게 됐어? 나 식상이 다 깨져버리고 물론 여섯 번째 되니까 환경에 큰 변화도 겪으면서 좋아 안 좋아? 나 진로가 다 무너졌잖아. 깨지고 또 나한테는 역지에 빠져버리고 엉뚱한 일 벌리고 수술도 진유합으로 수술 수도 있고 안 좋지. 자, 또 질문. 선생님 저기 그 신사일주예요. 네. 아까 그 일간 대행으로 보셨는데 지지에 그 왕지가 있고 또 사중에도 근기운이 있는데 개수는 인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대행으로 병호를 보시는지요? 일간 대행이라는 것은요.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예? 일간 대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극신약, 아주 신약은 사주.
이게 극신약인 거예요. 극신약. 여름에 심금은 힘이 없어요. 여기 왕지가 있어도 이건 극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사주들. 종격사주들 있죠. 종합격, 종제격, 종살격 있잖아요. 종격사주들도 어차피 나를 버리고 따라갔잖아. 다른 오행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일간이 바뀌었잖아. 나를 버렸잖아. 내가 종합하면 내가 식상을, 나를 버리고 식상으로 따라가면 식상이 죄가 되잖아. 종제는 나를 버리고 죄를 따라갔으니까 죄가 죄가 되고. 살도 마찬가지. 그래, 이런 사주들은 일간 대응으로 보는 거야, 일간대. 또, 일간 대응이란 것은 또 이제, 기세론이란 게 있어, 기세론. 기세론이. 사주 대세를 따라가라는 얘기, 사주 대세. 사주 대세가 이게 화잖아요. 일간 대행을 볼 때는 일주 투칠신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일주 투칠신. 일지에서 사 중에서 무, 경, 병인데 병화가 나갔잖아. 여기 초년에. 그래서 젊은 시절까지는 병화로 보고 나이가 50쯤 되면 병, 신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나갔으니까. 만약 병신이 안 나갔고 뭐 다른 오행으로 나갔으면 병호로 계속 보는 거지. 기세로는 볼 때도 대세를 따라가라 해서 일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일간이. 자, 또 채용법으로 보는 방법. 이건 수없이 내가 했어, 수없이. 자, 금년에 이제 새로 이제 입회 하신 분들은 이제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런 일간대행이라든지 대세론, 기세론이라든지 채용법에 대해서 참 작년에는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사주들은 많이 나왔어. 많이 나갔고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금년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금년 1년 듣다 보면 또 다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첫 소리 배불리려고 오시면 안 돼. 차곡차곡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질문. 자, 이거는 이제 일간 대행이라고 보시라고. 또 기세론으로 보더라도 화가 대세를 잡고 있는 거야. 화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말이야. 이럴 때는 일지 투출신 우선으로 보라. 무경병에서 병화가 났을 때 어린 시절에 병화로 봐. 혹시 이분은 자리 자주성가 있을까요? 신사일주? 자수성가 아니고 그냥 그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월급 차근차근 모아서 집 한 채. 근데 되게 여자들은 자수성가라는 게 없어. 없는데 남자 같으면 이건 자수성가 사주거든. 운씨가 의임진 격하니까 똑똑하고 진이 있으니까 욕심도 많고 또 아이디어도 좋고 자. 사기당한 적도 있나요? 신사일주요? 네네. 없어요. 그냥 그 남편 돈 차곡차곡 모은 것밖에. 밤에 잠 못 자고 사사 눈뜬 장님살이라서. 예, 이 부지런해요. 네. 이 사주에서 남편이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더 잘할 거야 아마. 예. 왜 그럴까? 신사 중에 무경병에 있다고 있는데 병을 투출해서 신금은 사의 12운성으로 뭐예요? 사지. 사지잖아. 이 경 병화가 나갔죠. 이거는 이 병화는 남편의 사신 투출이야. 그러니까 나는 병호 일주, 이 본인은 명주는 남편의 사신 투출신이 되는 거예요. 투출신. 내가 남편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죽음의 신을 내가 투출했으니까. 근데 이 병화는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에서 빼줬어요. 몸에서 빼준 게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이 자리가 자식 자리라고. 남편은 이 부인을 자식처럼 챙겨주는 거야. 챙겨주고 이 부인이 나의 남편의 사신, 죽음의 신의 투출신이기 때문에 잘못해지면 죽음의 신이 얼마나 잘해줘야 되겠어. 만일에 죽은다면 병화가 문제가 있으면 죽는데 병화가 두 개의 기가나 있기 때문에 투출신 두 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만일에 병화가 아니고 병 하나 있어봐. 하나 있으면 새로운 운에서 신금이 왔을 때 병신 합거해버리면 남편한테 유고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병화가 투출신 두 개니까 두 개를 다 못 잡거든. 신금이 와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유고가 없지만은 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챙겨주지. 내 죽음을 목줄을 감추고 있잖아. 명줄을. 자, 또 질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새로 쓸 때까지 5분만 쉬어요.